일단 1세트 치고 쉬는 시간 들어가지고 김영영이 또 야, 때려 안 된다 또 애들 막 그러거든. 눈 진지하게 하고 야 하면서 킥빵 하면서 있잖아 이제 어? 그러면서 하면 이제 애들이 또 정신으로 차려갖고 이 뭐 2세트 이긴단 말이야. 요걸 잘하더래. 20, 40, 직사각형. 이렇게. 자, 이 직사각형이 뭘 보여줬어? 바닥면 넓이의 최댓값.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닥인 거야. 오케이? 건물 지어야 된다, 이거. 넓어야 지금 이거들이 그 저기 임대료 그럴 때몇 평, 몇 평이라고 돈을 많이 받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지어야 될거 아이가. 어? 생각해봐, 참여야. 니 건물 지었는데, 요래 지으면 여기다가 요래 지으면 사람들, 뭐, 저기, 장사 들어오겠나, 안 들어오겠나? 안 들어오지 않으면 망한다고, 바로. 알겠어? 대신 넓이가 최대가 되게끔, 이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로 보여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술을, 넓이를 이제, 어떤 문자로 나타낼 건데, 문자를 두 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적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노? X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되겠어? 40 마이너스 X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놈 대 요놈 몇대 몇이야? 요놈 대 요놈 몇대 몇이야? 1대2. 어? 1대 2제. 그럼 요놈 대 요놈도 몇대 몇이야 X? 1대2요. 그럼 여기 1대2니까 여기가 X니까 여기가 얼마겠노? 2분의 1X 되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돼. 2분의 1X 진짜 안 나잖아. 그럼 여기도 X 잡자. 이해가 맞아요? 2X 되지. 요래 만들면 더 편하겠지. 이해되나? 어? 여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 얘가 얼마겠어? 20 마이너스 X 되겠지. 요 넓이는 얼마겠어? 2X 곱하기 20 마이너스 X 되나? 이해돼? 발목이라서. 요놈 대 요놈이랑 요놈 대 요놈 다 될 거 아니야. 그죠? 발목이라서 그렇다. 라고 설명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가 X고, 여기 2X고, 여기가 20-X니까 2X 곱하기 20-X가 넓이 될 거고. 됐어요? 그럼 그것의 넓이가 뭐가 된다고? 최대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뭐, 번호제곱 만들어갖고 문제 풀면 되겠지. 일단 아이디어는 돼. 로고 시작이다, 선생님.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자열을 조금 쓸게요. A, B, C, D, E, F라고 두자.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형, ADF하고, 평행부터 설정하고, 선분 DE하고, 선분 BC하고, 평행인구.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F하고, 뭐라고? A 닮으면 되죠. 그러면 선분 AB는, 선분 BC는, 선분 AD 대 선분 DE가 같아진다. 그죠? 그러면 따라서 선분 AD 대 선분 DE가 1대 2 된다라고 설명하면 되죠. 그럼 선분 AD를 X, 선분 DE를 2X, X가 0이 아니다. 라 하죠. 라고 시작하면, 그죠? 선분 DB는 얼마? 20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설명되실 것 같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사각형 DBEF의 넓이를 FX랑 하자. 오케이? 그럼 FX는 2X 곱하기 20 마이너스 X입니다. 오케이?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0x. 그래서 얘가 이제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x 제곱되고 마이너스 20 되니까 마이너스 10이네.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얼마? 200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고 x가 뭘 때? 10일 때 최댓값 얼마? 200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답은 200제곱미터가
답변 하라고 설명하세요. 그랬나? 이래요?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평행선, 도형 안에 평행선이 있는 건 닮은 면에서 푸는 거죠. 이게 사실 2고. 142에. 자,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음악회에서 얻은 이익금 Y만원의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을 X만원의 함수. Y는 뭐가 된다 했노? 마이너스 200X제곱. 플러스 1600X. 마이너스 1700이야. 맞나? 자, 이게 y가 2기라고 했어. 근데 2기 최대가 될 때의, 그제? 한장 가격으로 했어. 한장 가격이 뭔데? x란 말이야.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 x의 값 얼마나 차별 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가 있어?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됐어?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축방이 얼마야? 축방 공식 알고 있지? 마이너스 2a 분의 b. 기억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라고. 암기하라고 했어요, 얘네. 꼭시는 x 좌표. 그죠? 그럼 여기서 축방 바로 잡으면 뭐 되겠습니까? 뭐, x는 얼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2a분의 2니까 400분의 1600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4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최대값 됐다는 얘기잖아. x는 4일때 최대값이야. 답은 뭐야? 4만원이야, 그죠? 알겠어? 그때의 이금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이제 걔 뭐 완전 제곱도 만들어서 풀면 좋겠지만, 자, 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거 찾을 때 X의 값만 찾으면 그때는 그냥 축방만 찾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범위가 특별하게 나와있을 때는. 이해돼요? 범위가 나와있을 때는 우리 축방만 찾아도 안 되지, 이제. 범위 끝 좀 잡아갖고 뭐 찾아봐야겠지만 여기서는 범위가 특별히 안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서는 뭐가 나와있어? 그때 이익금도 그랬으니까 사실 완전 제곱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200에다가. 그러면 X? 마이너스 4겠죠. 제곱이고. 마이너스 1700이고, 여기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제곱하면 근데 16 곱하기, 200이니까 3200인가? 3200. 더해주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00에다가,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입니까? 1500인가? 이랬는데. 그러면, x는 4일 때, 최대값, 얼마? 1500이다. 따라서 한 장당 얼마? 4만원일 때 그때 최대 이익이 15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어요? 15대 11. 이게 쉽겠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맞지? 이소영하고 표승규. 실전 장면마다 얼굴이 보여주시면 그 사람들이더라고. 선생님, 이거 제가 다 조사해봤거든. 다 됐어? 됐어. 그 다음, 넘어갔어. 143. 어? 어? 자, 보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뭐 돼 있어요?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뭐 돼 있어요?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얘의 최대값을 fa라고 했던 얘기야. 무슨 뜻이냐면, 얘를 최대값으로 구하면 그냥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a, c로 나오는 얘기야. 그럼 그 FA를 만들어서 그 FA가 A에 대한 이차식이 나올 거거든? 그럼 그때의 FA의 최소값을 또 구해야 되니? 그러면 별개 뭐야? FA를 찾고, 그럼 FA를 찾았으면 그 FA의 최소값을 다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FA를 찾아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얻는 제곱 만들어주시면 될 건 바로 그 나이였죠? 자, 그럼 얻는 제곱 만들면, x-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1. 그럼 x는 뭐일 때? a일 때, 최대값 얼마라고? a 제곱 플러스 4a-1이다. 따라서, f의 a가 얼마 된다고? a 제곱 플러스 4a-1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fa를 다시 가져오면 이거는 다시 또 뭔데? a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문자가 a로 바뀌었다고 해서 최대값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만들어 정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 되겠네. 그러면 a는 뭐일 때 전후야?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얼마야? 나 최대값 얼마야? 마이너스 5 된다. 두 번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144번. 자, x의 범위가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마이너스, 아, a-1이다, 이제. a-1보다 크거 나갔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범위에서 우리가 뭐라 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자, 얘의 최소값이 나와 있어. 됐어?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말이야. 그제? 근데 최소값이 나와 있으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은 무조건 아니고 구간의 끝점 중에서 최소값이 있을 거란 얘기야. 됐어? 실제로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아마 최소값이 거기 마이너스 11이 안 나올 거야. 아, 넣어보고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2 플러스 2 되니까 안 되잖아. 그죠? 맞는다고. 그럼 뭐 언제 최소값이겠어? 얘 넣었을 때가 최소값일까요? 얘 넣었을 때 값이 뭐 된다? 마이너스 10 된대요. 그럼 이제 풀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 맞는 제곱 만들어서 정리를 해본다 라는 얘기죠. 마이너스에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6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죠? 그래프를 본다. 자, 여기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 된다. 자,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다. 그러면 a-1 당연히 여기겠어요. a-1이 여기 있다.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것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것인가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린 것이니까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일 거다. 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일 때? x는 a-1일 때. 예. 네. 최소값을 가짐으로, 자, 여기다 a-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6의 값이 거기 나오는 마이너스 10 된다는 얘기야. 되나? 그럼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거다. 실수 a의 값을. 근데 저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것도 뭐 전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완전 제곱 만들어내고 나머지 게 숫자 할 때는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a가 시켜요. 제곱은 얼마입니까? 16이죠. 그럼 a 플러스 1은 뭐 됩니까? 풀마 4 돼요. 오케이. 그럼 a는 뭐가 된다고요? 3 또는 마이너스 5 된다는 얘기. 됐어요? 자, 그럼 답 두 개 나왔는데 이게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죠? 자, 뭐 여기서 뭘 의심해야 되냐면 a-1이 무조건 뭐가 잡아야 돼요? 마이너스 3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a-1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죠? 잠깐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저기 똑같은 분이 한 계정이니까. 자, 이것이 임으로. 임으로 a는 뭐만 된다? 마이너스 5만 된다는 얘기지. 3 넣으면 안 되잖아. 3 넣으면 2 되니까.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잖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만 된다는 거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거 신경 써 주셔야겠죠. 됐나? 45번. 넘어갑니다. 45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마찬가지로 모르는 a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있고 a는 함수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자, 이거의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잡아봐. 얘의 범위가 함수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대. 무슨 뜻이야?
최소값이 얼마나 얘기야? 최대값이 얼마나 얘기야? 그거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알겠어요? 우리 T 만들 때 있잖아. T 범위 잡을 때 이렇게 했다, 이거죠. 마찬가지, 이거 설명이 Y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이고, 제일 큰 값이 필요한 얘기니까, 저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이 최대값이 필요한 뜻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범위 잡아가지고 Y가를 치면 이 조건을 만족하게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범위 안에서. 그럼 그때 A의 값하고 B의 값을 다 찾아갖고 더하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당연히 뭘 필요해야겠어요? 완전 제곱 만들어야 최대값 최소값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어주시면 마이너스에다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집어주면 돼요, 이제. 됐어? 하나 빨리 얘기해봐. 이 정도는 그냥, 자,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0은 어디 있어? 뭐, 1, 0도 있겠지,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야? A까지인데 A는 어딘지 몰라요. A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어딘가 있다는 얘기. 그럼 이제, 일단은 먼저, 마이너스 1로서 함수 값을 찾아보자. 얼마야, 여기가? 2지 마이너스 1로 여기 2니까. 여기 된다. 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됐어요? 최소 값이 얼마라고 됐어요? 아, 0로서 함수 값 얼마야? 여기 또 1이야. 아, 좀 너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그려서 그런데, 좀 타이트하지 않게 그려볼게. 틀린 건 아닌데, 여기 좀, 구분 좀 시키려고. 0. 자, 0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야? 여기 넣는 게 편하대. 얼마? 1이다, 그죠? 0 넣었을 때 함수값 1이다. 오케이? 근데 이게 뭐가 돼 있어? 최소값이 뭐 됐다 했어? 마이너스 2는 됐지. 그러면, 지금 얘가 1이니까 이미. 얘가 1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최소값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서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여기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A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를 여기 지금 1보다 넘어가가지고 마이너스 2 되게끔,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게끔 한 요런 데가 A 됐다는 얘기야. 이해돼?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된다는 설명인데, 지금 우리가 이 점 시작점이 1인 거 알고 있고 제일 위에 점이 2인 거 알고 있다고. 그러면 1보다 쭉 커졌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A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돼. 자, F0은 얼마? 1이므로. 그죠? 최소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1으로 그죠? X는 어디에서? A에서 최소값을 가느냐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F의 얼마가? A가 얼마 됐다고? 마이너스 2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A의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A는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왼쪽에 있어야 돼요. A가 이쪽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더 큰 값 되니까 안 되잖아. 더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 원래는 더 정확하게 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겠어? 2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실제로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돼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1 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양쪽에 있잖아. 1 되는 값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그치? 근데 1보다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이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 2보다 더 작아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찾아도 아마 답이 나올 거야, 내 생각에. 그치? 따라서 A는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 축방보다 작아야 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범위에서 답이 두 개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됐죠? 그럼 FA가 마이너스 2 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된다는 얘기니까 A제곱에다가 자, 이야기 좀 시킬게요. 플러스 2A에다가 마이너스 3은 0 된다는 얘기. 그럼 1, 3 돼가지고 어디가 마이너스 돼? 이렇게 되니까 A는 1 또는 A는 마이너스 3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뭐가 나왔어? 하나 안 나오지 그냥? 실제로 하나밖에 안 나오네. 왜냐하면,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2 되는 게 여기 한 개 있고 여기 한 개 있고 두 개가 나올 거거든. 그냥 기대면 양쪽밖에 없어요. 무조건. 무조건 양쪽이에요.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게. 양쪽인데 이제 축 기준에서 양쪽이 있기 때문에 얘보다 작다고만 해도 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값만 따져도 상관없어요. 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후 A는 뭐 됐다고요? 마이너스 3 된다라고 설명해 주면 되겠지. 자, A 값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뭔데? 최대 값은 어디게 된다? 요거 되겠지. 그 다음에 또 X는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값. 얼마? 2. 이므로 B는 얼마다? 2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지. 됐어요? 두 개를 더하라 했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면 되겠지. 됐나? 선생님이 밑에 저 것까지 판단을... 아, 판단 안 해도 된다니까. 무조건 이쪽 아니고 이쪽 한 개 두 개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2 되는 거 딱 잡으면 이쪽 한 개, 이쪽 한 개 나온다. 축방만 따지면 무조건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축방만 따져도 상관없다네. 무조건. 오케이? 네. 이해됐어요? 아,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1세트 졌어. 세 가지 안 됐어. 24대 16인가 그런데 뭐. 아니, 졌단 말이야.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아, 아니다. 1세트 끝나고 김혜경이 가가지고 하라고 했잖아. 2세트가 그냥 비교보자. 자, 148회. 터키 할 때 1세트 지지 않았나? 네. 자, 148번 볼게요. 자, 요일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일단은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어떤 신제품 A의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자, 가격을 100만원으로 정하면 2,400대가 딱 팔려, 그냥. 알겠어? 뭐, 변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100만원에 샀다면 2,400대가 팔린다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만원 이상을 할 때마다, 그제? 판매량이 줄어들어. 그죠? 이 사람은 안 살 거 아니야.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판매 금액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너희들 다 물어보자. 판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 판매 금액. 내가, 100만원에, 10대를 팔았어. 그럼 판매 금액 얼마야? 1000만원이야. 어떻게 계산했어? 100만원 곱하기 10. 한 거잖아.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곱하기 10이 된다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판매 금액으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몇 대를 팔았는지 계산해, 그 식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는지 식을 세워서 그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된다? 판매 금액이 된다. 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A 제품의 가격을 자, 얼마에 사야 하나? 만원 인상할 때마다 20대 줄어드니까, 그죠? A 제품의 판매 가격을 자, X만원 올리면, 자, 판매량이 몇 대 줄어드는 거야, 얘들아? 몇 대 줄어드는 거야? 자, 만 원 올리면은 20대 줄어들어. 2만 원 올리면 몇 대 줄어들어? 40대 줄어들어. 3만 원 올리면 60대 줄어들어, 그제? 어떻게 잘하고 있어? 곱하고 있잖아, 그제? 맞나? 그러면, 지금 X만 올랐으니까 얼마큼 줄어들어? 20X. 요게 되겠지? 대충 줄어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에서 판매 금액이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판매 금액이 원래 얼마였습니까? 100만원 이제? 오케이? 그 다음 X 올렸으니까 여기 만원. 오케이? 그 다음에 판매량. 판매량은 얼마가 된다고요? 원래 얼마 팔린다 했어? 2,400대 팔린다 했지? 그죠? 근데 얼마큼 줄었어? 20X대만큼 줄어들었어. 이래요? 자, 요거 대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최대 이익을 Y만원이라 하자. 자,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Y의 최대값을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Y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Y는 1000 플러스 X 곱하기 2400 마이너스 20X라고 풀면 돼요. 얘의 뭘 구해야 된다고?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 오케이? A의 가격, 아니, 최대값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가 될 때의 A의 가격 구해서 그럼 최대가 될 때 X를 구해서 어디다 대입하면 돼? 금액을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X 대입하면 돼. 만약에 최대가 될 때 X가 3이면은 103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답이. 어디가? 어? 가격을 좀 올렸네. 쏘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 모르겠네. 얘 대해 여기까지.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항상 빠른 책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다. 자, 그럼 얘가 최대가 될 때 찾으려면 이제, 뭐, 동화 어떻게 해야 돼? 네? 얘가 최대가 될 때 X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그치. 전개를 해서 완전 제곱식을 한다. 맞나? 그죠? 자,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차함수를 공부했잖아. 그제? 이차함수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차함수일 때, 이차함수에서 언제 최대값을 가져? X 여기서 음수니까 꼭지점일 때 최대값을 갖잖아. 그러면 뭔데? 축의 방정식일 때 최대값 갖잖아. 맞나? 그 왜요? 이 문제를 풀 때 이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봐봐, 뭘 구했노? 최대가 될 때의 한 대의 가격을 물어봤다고. 최대가 될 때 A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다고. 그럼 최대가 될 때 X를 구하면은 뭐가 된단 말이야? 판매 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최대가 될 때 X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최대가 될 때 X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 구해야 되는 얘기야? 저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선생님, 선생님, 요 약간 좀 뭐 다 계산 어느 정도 없더라도 전개에서 축과 공식 마이너스 2a 분의 b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겠네요. 돼요. 이렇게 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함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거 이걸 0대일 값은 바로 구할 수 있나 없나? 요게 0대일 때 값, y가 0대일 때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00하고 그 다음에 120. 맞아. 마이너스 100하고 120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얘가 마이너스 100이고 얘가 얼마라고요? 120이라고요. 그럼 축방은 어디에 있다? 여기하고 여기의 가운데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가운데 값이잖아.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아니,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0. 20이에요? 절대값 하는 거 아니에요. 충격 구하는데 누가 절대값 구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는 게 얼마라고요? 10 된다. 그럼 축방이 얼마라고요? X는 10이란 얘기. 그럼 X가 얼마일 때? 10일 때 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110만 원이에요. 완전 적용하는 것도 편하잖아요. 이해만 하면. 맞잖아. 자, 그, 저는 알겠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는 게 기본 베이스지만, 여기에서 y의 값이 최대 값을 구하라는 문제도 아니고, 얘를 전개하는데 식이 숫자가 엄청 크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다. 따라서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언제 최대 값을 갖느냐? 축방일 때 최대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니까, 축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좌표를 구해서 얘네들의 중점을 구하면 된다라는 설명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y는 0일 때 x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00이라 100하고 x는 120이므로 축의 방정식이 축방이 X는 얼마? 10일. 따라서 X는 10일 때 Y가 최대일.
힘으로 이때 판매 금액이 금액은 110만원이다. 따라서 A가 얼마다? 110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해되니? 어? 2세트 넘어왔어. 몇 대 몇이겠어? 5대5. 2세트 5대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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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5라니까. 자, 5대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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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방금 6대5 됐어. 아, 이 재밌는데, 선생님. 지금 수업 못하겠는데, 집중 안 돼서. 이해되죠? 축방일 때입니다. 축방일 때. 그래서 축방일 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내가 설명을 계속 여러분에게 해줘도 학생들인데 이걸 좀 안 따지더라고. 그냥 아 완전 제곱 그 그냥 완전 제곱 만들면 되지 생각해서 계산을 정해갖고 계산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냥 좀 한번 배우세요. 한번 배우면 변하잖아요. 이래는 말 잘 듣는다고 게을러가지고 전기할 바에 이런 거 맞죠?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넘어간다. 어디야? 148이다. 149에. 네. 자, X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44부터 4까지입니다. 그래서, 아, 머리 아프다. 자, y는 되냐면 x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 되어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풀이 방법을 두 가지로 해볼게요. 두 가지로.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에요. 너희들은 두 가지 다 알고 있네. 오케이. 알았어. 여기 하나 없어요. 그냥 하면 돼. 오케이? 봐봐. 뭘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모든 절대값이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라 라는 이야기야. 자, 이거를 y는 오케이?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 이렇게 하지? 절대값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잖아. 케이스 분류를 하면 절대값은 그냥 없어지잖아. 가우스나 아니면 절대값의 문제는 케이스 분류를 하면 그 기호가 없어져. 그럼 없어지면 우리 알고 있는 놈들이니까 그냥 풀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야. 그러면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되지. x가 0보다 작다면 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5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우리가 이 지금 뜻은 무슨 뜻이냐? 자, 제가 봐봐. 이거의 뜻은 이런 거야. x가 0보다 자, 좌표 평면에서 자, 봐봐. 아무 소리도 없었나? 봐봐. 자, 좌표 평면에서 x축이고 y축이고 0이잖아. 어? x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야. 오케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바로 여기야. 알겠어? 그러면 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면 지금 이 그래프는 어디에만 그려라는 얘기야? 이 부분에만 그려라는 얘기야. 그럼 이 부분만 그려라는 얘기인 거 어디에 그려라는 얘기야? 노란색에만 그려라는 얘기야. 어? 이 청록색에 실범하지 말란 얘기야. 화나니까. 알겠어? 제발. 절대로 넘어가지 마. 알겠어요? 노란색에만 그려란 뜻이야. 그 다음에 옆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어디다 그려란 얘기야? 청록색에 그려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절대로 어디를 침범하면 안 된다? 노란색을 침범하지 말란 얘기야. 알겠어? 화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친구 절대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만 그림을 그려라 뜻이니까 내가 얘네들을 그릴 거야. 그럼 얘네들을 그리려면 당연히 뭘 해야겠어?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지 그림을 그릴 거 아니야, 장수는. 그치? 꼭지점이야. 그럼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게 되겠죠? 반대면 x-2의 제곱 플러스 1이겠네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봐봐요. 그럼 좌표평면을 그린다고 여기 x축이잖아. 여기 y축이잖아. 여기 원점이잖아.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야? 1, 2 콤마 1이야. 여기 꼭지점이야. 그치?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고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5야. 5. 여기 있겠지.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맞나? 그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했어? 어떻게 하라 했어? 그 침범하지 말란 말이야. 침범했어 안 했어 지금? 했잖아. 어디만 그려냈어? 오른쪽에만 그리라고. 아이씨 오른쪽에만. 잘 알겠어? 침범하지 말란 말이야. 없애버릴 거야 모두 다. 알겠어? 그럼 나는 지금 어디만 그린 거야? 지금 여기에 이 그림 그린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그림 그려야 돼.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촉각이 마이너스 2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꼭지점이 마이너스 2, 1이네. 1. 1. 여기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잖아. 아래로 올라간 그래프고 0 넣었을 때 얼마 된다? 5 되는 거 똑같네. 1이 된다고. 아, 5의 위치가 좀 이상하지? 그럼 올라오는 거네. 여기 오라고 하면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그림 돼? 안 돼? 왜 안 돼? 그래서 침범이잖아. 이쪽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없애야 돼. 근데 다 안 써졌어. 안 보이지? 날라가겠지.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는 지금 뭘 그렸어? 이 그림을 그린 거야. 알겠어? 이해돼? 그 우리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있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잖아. 그럼 뭐 4는 어디야?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다가 넣어야겠지. 그럼 4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 4 넣으면 5제. 그래서 여기에 5 똑같이 가서 여기가 4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또 어떻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4 넣으면 똑같이 5제.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야. 그럼 나는 그림을 어디만 그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림 그리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노란색 점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야? y 중에 제일 작은 값이 1. 여기가 제일 작잖아. 1. 제일 큰 값이 얼마야? 5. 최소 값이 얼마야? 1. 최대 값이 얼마야? 5. 자, 요렇게 그리는 거. 됐어요? 근데 x의 값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중요한 개는. 그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x는 뭐일 때? 여기 2거든요? 2. 하고 x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값 얼마다? 1.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 x는 0, x는 4. 1대. 3개죠, 그죠? 최대 값 얼마다? 5. 5 된다.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해돼? 알겠냐고. 그림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생긴 건 아니야. 절대가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렇죠? 그건
이쪽에 그리는 건데 촉각이 여기 있어. 그럼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쪽에 그려야 되는 거. 그럼 이쪽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촉각이 여기 있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이쪽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만 그려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요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럼 요걸 여기서 최대값이고 아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범위 있는 데서 찾으면 되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 잘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그냥 절대값이 나오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나는 뭘만 한다? 케이스 분류만 한다. 이게 수학에서 나오는 절대값 나올 때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에요. 쉽잖아, 엄청.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되지. 알겠어? 자, 아, 좀 찾으래. 자, 두 번째. 화를 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왜 화를 냈어? 넘어오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어, 왜 있어? 아, 그죠? 아, 이거 이어폰 켜고 화면 올라가고 또. 죄송합니다. 웨이투를 보란 말이야. 선생님은 웨이트를 사용해. 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편하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요거를 어, 생각을 그 해야 되는 생각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틀리는 건데 발상하는 게 기억해놓으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자 보시면 이렇게 갈 거라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 x 플러스 5야.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런 거 설명한 적 있나?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설명한 적 있나? 이 두 개 같은 거야, 이 두 개가.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5라고 쓸 거야. 맞지? 그럼 자, 생각을 해봐봐.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어? 뭐야?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네? 그죠? 공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 했지? 치환하라고 했잖아? 맞나? 그럼 뭘 치환할까? 절대값 x를 t라 하자. 그럼 절대가 없어져 버리네. 맞지? 자, 근데 그거 알아? 호랑이. 호랑이 알아?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다리잖아.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x 없어지고 t 생길 거니까 뭐겠노? X는 없어지면서 뭐 생기겠어? 제한된 범위를 생긴다는 얘기. 알겠어? 호랑이 생각했어? 안 했어? 방금? 했어? 좋아. 어. 자. 행동의 제임이지만, 이거 한 6번, 7번 계속 하고, 그럼 나중에 애들이 호랑이만 나오고 웃는단 말이야. 자,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T의 범위를 새롭게 잡기만 하면 이제 끝난다는 얘기. 근데 X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0보다, 소리, 마이너스 4보다 더 나죠? 4보다 낫다. 그죠? 자, 이것이 무로. 무로. 절대값 x는 뭐보다 크겠어? 0보다 크고 나왔고, 뭐보다? 4보다 작고 나왔겠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 이것도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지. 아, 해볼까? 연습. 자, 절대값 x 범위, 도나, 뭐든. 범위를 바꿔놔봅시다. 어? 뭔데? 얘기를 해라, 도나, 이름 바꿨으면. 어. 아, 틀려도 괜찮아. 0보다 크거 나갔고. 3. 3보다 작거 나갔대. 정답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성호야 얘한테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지? 근데 물어볼 거야. 자,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나왔고 2보다 작게 나왔다. 자, 절대값 범위 어떻게 돼? 어? 0보다 크고 나왔고 2보다 작게 나왔다. 어. 선생님이 원하는 모답이었어. 좋아. 예? 알고 있는데, 일부러 수업에, 무슨 기준이 알지? 유발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해야 선생님이 이게 아니라고 설명할 거니까. 도움된다고, 이 친구. 좋아요. 자, 성호야, 봐봐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거를 뭘 넣었을 때 무조건 요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절대값 씌우면. 그럼 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있잖아, 요 안에. X가 마이너스 4일 때.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뭔데? 4잖아. 그럼 이 범위 있나 없나? 없잖아. 알겠어? 틀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성호야? 아, 자,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알고 있었는데 다 이제 얘기해. 아? 어떻게? 6. 그치? 6이 되겠나? 어. 6. 그니까, 이쪽에 더 커지는 값이 절대값이 더 커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아. 절대값에 요 안에 있는 값들을 넣었을 때 이제 절대값 중에 제일 작은 게 뭘까? 0 넣는 게 절대값 제일 작을 거 아이가. 여기에 절대값 중에 제일 큰 놈이 뭘까? 아, 2일 수도 있지만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대로 보면 더 커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일 큰 놈 넣어준다는 얘기. 얘도 사실은 절대값을 개념을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그럼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는 치환하는 게 더 좋아. 그죠? 그러면 따라서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y는 뭐 된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제곱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 구해냈으니까 완전 제곱 때리면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되잖아. 됐어요? 자, 우리 이 그래프 어떻게 돼요? 아볼. 축방이 얼마? 2. 범위가 얼마? 0. 그 다음 얼마? 4. 똑같은 부분이네. 됐어요? 그럼 그림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린다. 그럼 최소값이 얼마다? 여기가 최소값이다. 최대값이 얼마다? 여기가 최대값이다. 자, 2 넣었을 때 값이 1. 그 다음 0 넣었을 때 값이 5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t는 뭐일 때? 2일 때 최소값이 1이고 오케이? 그 다음 t가 뭐일 때? 0하고 t는 4일 때 두 개죠? 최대값이 얼마다? 5 된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이해된? 이게 더 편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거 양쪽이라서 막 왜냐면 아까 그거 할 때 막 화내는데 내가 아, 너무 오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이겼어. 네, 이거 이겼어. 당연히 이거 이겼지. 스코어 몇 대 하시겠어? 22대 14. 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브라질은 다 김연경이라니까. 우리 김연경 한 명 있는데. 지금 김연경 다섯 명 있는 거야. 안 되지. 우리 팀 애들이 지금 얼굴이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표정이야. 거기하고 동메달 정도로 우리 만족한. 동메달 누구랑 붙냐 하면은 세르비아하고 붙거든. 그게 세계랭킹 몇 위냐 하면은 걔네들 또 한 자리 찍거든, 세계랭킹이. 세르비아도.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 4위 하는 것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자. 자, 보겠습니다. 자, 150번 볼게요. 150번. 최고차의 개수 A이고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2차함수라면 아래로 올록한 그래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는 4AX-19와 Y는 FX가 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1하고 5다. 그럼 fx는 4x-10의 두 근이 1하고 5라고 설명할 수 있지? 친구들? 내가 듣고 있니? 자, 직선하고 곡선하고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5니까 직선이 10, 2차식은 fx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근이 1하고 5라고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몇 시점부터. 그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1부터 5까지의 fx의 최소값이 나와 있어. 그걸 만족시키는 우리가 뭘 구해라고? 뭐, 100a의 값, a를 구해서 100a를 구해라라고 설명돼.
됐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을 이제 가조건에서 가에서 그죠? y는 4ax-10과 y는 fx의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는 fx는 4ax-10의 실근과 같음으로 그죠? fx는 4ax-10의 두근이 1하고 5다 이 말이겠지. 됐니?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이 자, 이 양식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냐. fx는 이 양식인데 이 양 안 시켜버렸네. fx 빼기 4ax 플러스 10은 0. 얘의 두근이 1하고 5라는 얘기잖아. 알았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의 두근이 1하고 5이고, 그죠? fx의 개수가 a이므로, 자, 어떤 식이? 요 앞에 있는 이만큼 식이, 즉, fx 빼기 4ax 플러스 10이라는 식이 a, x-1, x-5라고 설명을 한다고. 요만큼의 두근이, 요거의 두근이 1하고 오니까 요거 생긴 게 x-1, x-5 생기는 건데 그때 x제곱인 fx의 개수가 a라고 남아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요게 fa 붙여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됐니? 내 뚱뚱하니까 느린 줄 알았어. 아니라고. 알려파라고. 자, 너무 크게 웃지 말라고. 조금만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다고. 돼지라고 말하면 기분 나쁜지 모르지. 돼지 아니라서. 선생님 주신 아시아 시절 있었던 상황이야. 어? 그때 진짜. 늦을 때. 다시 봤지? 어? 장난 아니었다고 그때 당시에. 아, 그립네. 자, 그럼 정리하면. 자, ax제곱이지. 마이너스 6ax제. 그 다음에, 플러스 5a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 양식에 정리를 때리면, fx식이 어떻게 돼요? 이 양식이에요. a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x 남으니까, 마이너스 2ax죠. 그죠? 4ax 넘어서요. 그 다음, 플러스 5a. 마이너스 10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 조건에서 뭐가 나와있냐면, 최소값 이런 거 나와있으니까, 얘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 제곱 만들어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fx에 대한 문자를 하나도 몰랐지. 내가 ax제곱의 개수 한 개만 a만 알았어. 근데, 뭐 bc, 뭐 x의 개수도 3수 몰랐는데, 가족도만으로 어떻게 싹 다 없어버리고, 그냥 fx를 무슨 식으로 만든 거야? a의 그, 모르는 게 a 한 개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거야. a만 부합되니까 이제 나 조건 이용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나 조건이 최소값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잖아, 우리가. 완벽한 논리지 않아? 이거야, 바로. 그지? 아, 지금 유족 수업이다. 감동받아. 지금 울고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이쯤 됐을 때.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 만들면 x-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4a-10 딱 되지. 됐어요? 그리고 a는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어쨌든 문제 푸는데 그래프 안 그린 사람 두 명 정도 있던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돼. 왜냐하면 그래 안 풀려. 아, 물론 선생님은 그래프 안 그려도 풀 수 있어. 진짜야. 난 하나도 안 풀려도 다 맞출 수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제 나는 왜냐하면 나는 그래프를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게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싹 그리고 있어. 지금 다섯 개 됐다. 2초만 다섯 개 됐다고 지금.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아직 안 되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면 나중에 머릿속으로 다 그려져서 문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A가 양수면서 아볼. 축방이 1인 거는 결정.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1부터 5까지 됐으니까 여기가 1 돼 있고. 그죠? 5가 여기 있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뭐 최소값이 1 넣었을 때고 최대값이 5 넣었을 때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해서 fx의 최소값은 f의 1이다. 그죠? 따라서 4a-10이 이제 뭐 된다는 얘기야, 거기. 마이너스 8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넘어가니까 a가 얼마다? 2니까 2분의 1이네, 그죠? 맞네. 그래서, 그럼 이제 100a는, 그럼 따라서 100a는 얼마다? 50이다. 하고 풀면 되지. 됐어요. 어떻게 하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넘어갔어. 151번 같은 게 좋은 문제지. 지금 3세트 들어왔는데. 3대 1. 아, 진짜 지고 있어. 빨리 끝나겠다 오늘. 아쉽다. 그죠? 나 끝나면 조금 볼 수 있겠구나 생각 좀 약간 했거든. 마지막은 볼 수 있겠구나. 5세트까지 가면. 5세트도 매니아다 이거. 그죠? 안 되네. 자, 포기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이제. 자, 151. X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야. 자, 이 범위인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Y는 2X제곱 마이너스 8KX 라고 돼 있어. 얘의 최소값이 16이래. 알겠어요? 16이야.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얘를 완전제곱 만들어서 축방을 그리고 막 하는데, 우리는 지금 축방을 안 하고 오나? 모르는 거야, 이 문제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는 거야. 기본 베이스는 변하지 않아요. 문제 유형 자체가 어떤 문제들도 전부 다 기본 베이스 완전 제곱 만들어서 그래프 개형 그리고, 그 다음에 축방 따지고, 그 다음 범위가 어딘지 따지는 다 똑같아.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 만들면 2에다가 x. 이거 바로 만들게요. 마이너스 2가 2K가 맞나? 4로 묶으니까 그죠? 2K 2로 묶으니까 4대 갖고 2K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니까 8K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아볼이야 위볼이야 얘들아? 아볼이잖아. 그 아무 그러나요? 그다음 뭔데 축방 얼마야? 2K 그러나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범위가 어디 있냐면 X가 3보다 크거나 그래. 그럼 3이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잖아. 왜? K를 모르니까. 내가 K 모르잖아. K 모르니까 3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베이스 분류를 하는 거지. 자, 왜냐하면 최소값이 얼마였어요? 문제에서 16이라고 했잖아. 어? 최소값이 16이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여기가 최소값인지 봐봐. 3이 적지 말고 3이 여기 있다면 그러면 3이 여기 있다면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렇게 그림 그려지면은 언제야? 여기 넣었을 때 값이 x가 2k일 때 최소값을 가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8K 제곱이 최소값 얼마다 이렇게 풀어야 돼.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3이 여기 있지 않고 3이 여기 있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림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지니까 어디가? X가 3일 때가 최소값 되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최소값이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뭘 해버린다는 얘기야?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저 무슨 말 알겠어? 설명 완벽하지? 대답해야지. 좋아. 그 잘하는 사람들 알아. 아, 이 설명이 완벽하다는 거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무슨 소리야 얘기하냐. 선생님 잘하는 사람이냐? 완벽해 지금. 어, 지금 노우라 완벽해 안 완벽해? 완벽해. 잘하는 사람이야. 어?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 좋아. 어? 첫 번째. 첫 번째. 볼게요. 자, 선생님 노 상황 알 거야. 3 여기 있는 상황. 그러면 범위를 적을 때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항상 범위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답을 구할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K가 커? 3이 커? 지금 2K가 큰 상황을 하는 거야. 2K가 3보다 어떻게? 큰 경우로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K가 2분의 3보다 큰 거지. 이거 이제 K는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걸 때 찾는 거야. 나중에 답 나왔을 때 K 값이 이거 만족 안 하면 그건 틀린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3이 여기 있는 상황이니까 얘들아. 어디가 최대 값이야? X는 뭐일 때? K일 때 최소값 얼마 받는다? 마이너스 8K 제곱 받는다는 얘기. 그럼 문제에서 최소값이 얼마나 했어? 16이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K 제곱이 16 되는 거니까 K 제곱이 마이너스 2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K 실수잖아. 알지? 실수라고. 실수 K 했으니까 K가 실수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제곱에서부터 안 되잖아. 루트 I 뭐냐 안 되죠? 자, 실수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안 하.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럼 어떻게 돼? 이 K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돼. 이 자체가 뭐 최소값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3이 여러 대 있는 것이 찾는 거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오면 되는데 X는 일단 K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는 뭐일 때? 3일 때 최소값 받는다. 그치? 얼마야? 3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38, 24K. 그제? 3 넣으니까 9, 2구 18이다. 그제? 그러면 마이너스 24K 플러스 18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 16. 근데 16 나와있지? 16 된다고. 그럼 요거 이항시키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K가 10, 2분의 1. 12분의 1 아이가? 맞지? 12분의 1 정도 되지. 그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면, 아, 들어가네. 그죠? 따라서, 바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K는 얼마? 12분의 1밖에 안 된다. 라는 얘기지.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 분류하는 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K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보통은 좀 3은 가만히 있잖아요. 3은 원래 3인데요. 3은 3인데 3이 어떻게 움직여요? 실제로는 K가 움직인 건데 그래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짱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K가 어디, 3이 어디 있는 쪽인지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설명해 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3세트 10대 5. 지고 있어. 당연히 지고 있지. 쌤 얘기했대. 빨리 끝난다. 자, 152번 보자. 되는 게 없네. 야구도 지고. 축구도 지고. 야구는 진짜. 야구는 좀 혼나야겠군요. 혼쭐이 나야겠나, 내가 봤을 때. 아, 쌤. 쌤 가서 쳐도 그거 자체. 아네 무시한 표정이다. 내가 지금 보여줄 경대대요. 얼마 자신? 152에 맞아?
적었나? 152번 볼게. 자, 뭐냐면은 X축이 되어있죠. Y축이 되어있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은 뭐냐면, 자, 여기 숫자가 다 나와있는 정확한 함수가 나와있다. 아까 전에 뭐 함수가 식이 나와있는데 문자가 나오고 이러면 애들이 갈팡질팡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함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어서 이렇게 되어있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어있지. 자, 이렇게 되어있을 때, 그죠?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 위에 있는 어떤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어떤 점인데, 지금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고, 여기 c라고 되어있어요. 자, a, b, c 좌표는 다 구할 수 있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라는 점이 점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이면 됐어.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요렇게 어디 위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렇게 움직였을 때 A 플러스 B X좌표와 Y좌표를 더했는 것을 모자라서 B 그 3까지 더했는 것 값에,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봐봐. 그러면, 자, A 좌표는 뭐야? A 좌표는? 뭐,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0,2야. 그죠? B하고 C는 뭐야? Y가 뭘 때의 값이야? X축과 교점이니까 Y가 0일 때의 값이다. 그죠? 맞나?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y는 0일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러면 이것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얼마? 1 또는 x는 2 된다. 됐어? 그럼 b좌표가 몇 콤마 몇이니? 1,0. 그 다음에 c좌표가 얼마야? 2,0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점 p가 점 P가 어디 위에 열린다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위의 점이므로 대입하는 거야. 지금 앞에서 한 거는 그냥 좌표 잡았는 거 같고, 뭐야? 시리 이상하게 됐어. 야, 너 왜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시리는 잘 적어놨을걸? 시리는 잘 적어놨는데. 아니, 치사람이야.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웃겨서. 쉬운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없는데도 괜찮은데, B 웃고 있는 거야. 어? 아, 네. 뽑혀야겠네. 대입하면 제대. B는. 맞아, B는. 자,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봐봐요. 그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있냐면, 1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면 됐어? A부터 C까지 움직이면 됐지. 그죠? 그럼 점 P가, 그, A에서 C까지 움직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A 범위가 어떻게 돼? A가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을 때 A 값이 0이잖아. 여기 있을 때 A 값이 얼마야? 2잖아. 그죠?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까지 된다. 왜냐면 거기서 문제에서 최대값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럼 범위가 있어야잖아. 그렇게 된다. 자, 쌤 지금 뭐 했냐면, 내가 봐봐. 아, 쌤 너무 지금 뭐,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범위를 구하라 했잖아. 최대값을 갖고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의 최대값 지수값 구해야 되는데, 문자가 두 개 곤란하잖아. 그럼 문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고. A 대신에 B식 넣든지, B 대신에 A식 넣든지 해야 되니까,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등식한게 만들어낸 거야, 내가 그냥. 그냥 만들어서 여기 넣을 거야, 지금 이제. 그럼 이제 문자 하나 되어있으니까 뭐 하면 돼? 완전 제곱하면 끝나잖아.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완전 제곱식 하면 원래는 뭔데? 범위가 안 나와있으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하나만 나오잖아. 근데 문제를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 다 구하라 했잖아. 맞나? 근데 쓸데없이 저 위에 있는 점이라고 안 하고 A에서 C까지 움직인다라고 되어있으니까 뭐겠어? 문자를, 범위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p 대신에 여기에다가 a씩 넣을 거니까 여기에 갖다 넣었을 때 a에 관한 식만 나올 거니까 우리는 무슨 범위가 필요하다? a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b 범위도 잡을 수 있지만 a 범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a 범위를 잡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설명하면,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a, a 제곱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을 대입하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그죠? 대입하니까 얼마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된다. 대체? 자, 그럼 이것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제 a가 문제에서 아볼이고 축방이 1이고 그제?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값이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a가 0보다 더 낮고 2보다 작다이고 그죠? a는 1일 때 최소값 4, a가 0, a는 2일 때 최대값 얼마? 자, 0번째 값이 5네. 5 된다. 라고 풀면 돼. 4, 9, 5.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넣어야 됐나? 답이 두 개. 됐죠? 끝났겠지? 오, 안 끝났어. 오, 17대 12. 자, 우리는 3, 4, 2전에서 메달을 올리고. 뭐가 중요하니? 153번 중요한 문제다. 자, 간다. 153번 간다. 153번. 이것도 위에서 풀었는 151 문제와 흡사하는 문제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성분 PQ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PQ의 최소값. 그러면 성분 PQ의 길이를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게요. X축, Y축, 원점이에요. 그리고 함수식이 x-1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직선이 y는 x-3. 이제 y는 x-3. 얘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그리니까 요것이 p, 요것이 q라고 돼있어요. 자,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야 되겠습니까? P하고 Q는 지금 X축에 평행하다 했으니까 어떤 문자가 같은 거야? Y좌표 같아? X좌표 같아? Y좌표 같은 거야. 알겠어요? 자, Y좌표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문자를 여기 있는 문제 봐봐요. 자, 여기 있는 점을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하면 곤란해. 봐봐. 왜냐면 b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했거든. 그럼 얘가 b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고 식 세우면 여기에서 y좌표 같다 했으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 여기가 여기 좌표가. 근데 여기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고 얘기하면 b가 가능하네. 아, 반대로 하려고 해서 원래 손가락이 한데 그냥 내가 원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자, q 좌표를 a 콤마 a 마이너스 3이랑 하자. 오케이? 이렇게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다시 할 거야. 미안하다. 자, 그 P, 전 P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2의 점이므로 p를 a,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 하자. 그죠? 그럼 점 p와 점 q가 뭐가 같다? y좌표가 같다. y좌표가 같으므로 q의 좌표를 b,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 하자. 가 되는 거지. 그럼 점 q는 어디 위에 있다? y는 x 마이너스 3 위의 점이야. 점이므로 데이터면 하면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은 b 마이너스 3 된다지. 자, 따라서 b는 뭐였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된다지. 됐어요? 그럼 선분 PQ의 길이가 선분 PQ의 길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의 x좌표에서 여기의 x좌표 빼는 거잖아. 여기의 x좌표가 얘잖아. 아, q의 x좌표가 b니까 이거잖아. 여기에서 p의 x좌표가 뭐야? a잖아. 아, 사야돼. 아, 죽을 뻔했네? 선생님 죽을 뻔했네. 너희들 웃고 있으면 어떡해. 어? 살려가지고 선생님 죽으면 어떡할 건데. 어? 일부 신고 준비를 했어야지. 도훈아 웃고 있으면 어떡해. 아까부터 계속 선생님 실수할 때마다 계속 웃고 있더라. 어? 찬우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니도 웃고 있었다는 새끼야. 어? 아 저거 진짜. 자 어떻게 한다고? 얘 여기에서 여기 빼앗긴다고 X좌표 길이랑 X좌표 길이면 길이 나오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A 된다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얘의 최소값 구하였으니까 얘 완전 제곱만 만들면 돼. 세계 완전 제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A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 만들어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죠? 다시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 만들 수밖에 없어요. A 제곱 플러스 2A니까 플러스 A 될 거고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4 된다. 그럼 이것이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하니까 4분의 15가 예. 됐어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일 때 아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4분의 15가 나와요.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그제? 에, 최소값 얼마다? 4분의 15이다. 답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 유사한 문제들이 예전에 중학교 책에 나왔던 문제야. 중학교 뭐 센 C 단계나 이런 데 문제 보면 다 있는 거거든. 네? 이렇게 풀면 돼. 만약에 문제가 문제 유형을 좀 바꾼 거야.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건 똑같은데 세로로 선이 꺼지는 문제가 있잖아. 이런 문제는 이제 X좌표가 같잖아. 도시고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X-3이고 얘가 Y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면 여기 좌표를 a, a-3이라고 두고 뭐예요? a, a-3이라고 두면 여기는 뭔데? a,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두고 주잖아. 그럼 여기 될 거의 길이는 뭐겠어? 여기에서 이것 빼면 되는 게 더 쉽지. 공을 최소값 잡으면 돼. 상황에 따라 풀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잖아.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네,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죠? 거의 센은 아니에요. 센도 해야 되는데, 센 하기에도 좀 애매하네. 분위기 이제 아예 안 끝났다. 끝날 때가 끝난 게 아니라고 했지만, 이거 끝난 거야, 23:15거든. 심지어 브라질 열받게 하려고 타임아웃 걸었네? 8점 차이 나는데 타임아웃 걸는 건 싸우자는 거 아니고? 싸워줘야지, 그럼. 바로, 이게. 그 네모 안에 넣겠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머리를 노리는 거야. 스파이크를 공을 안 치고 상대방이 블로킹해 올라올 때 거기 두더지 게임처럼 바로 때려줘. 이렇게 어? 어이 미안 몰랐다 이러면서
저렇게 하면 미미하니까. 하, 열받네. 자, 어디지? 어, 잠시 뛰었는데 힘들지? 어, 최악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쌤 먼저 빼볼까? 너를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근데 숙제가 애매해. 숙제? 아니, 쌤은 숙제 쓰면 되잖아. 쌤 지금 2차 방정식까지 돼 있는 거 아니야? 2차 함수까지 들어가 있어? 아니, 2차 방정식. 어, 2차 함수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숙제 좀 되지. 66쪽. 66쪽부터 우리 알차게 맞지? 네. 66쪽에 질문 있니? 없어? 자, 447번 틀린 사람. 채점 안 했나, 혹시? 447번. 채점 안 한 사람 손들어. 하나, 둘, 셋, 넷. 채점 해야지, 이 친구들. 채점 해서 오는 거야. 채점해서 1차 수정까지 해서 오는 거야. 제발. 답지가 제일 앞에 보고 있어요. 또 쳐다보고 있다. 보이네, 지금 거기서도. 제발. 예, 66페이지, 447, 도움이 다 뭐 적었어? 마이너스 1. 어? 맞는데? 뭐? 찬호 다 뭐 적었어? 마이너스 1. 어? 잘했는데? 수성호 다 뭐 적었어? 447번. 447번. 마이너스 1. 어? 잘했는데? 잘하는 걸로? 잘했네. 자. 왜냐면 이제 1 마이너스 루트 2 나오니까 나머지 한 분이 1 플러스 루트 2라고 생각해서 푸는 사람이 꼭 있단 말이야. 개수, 비수, 인가 안 보고! 재현이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재현이 그래 풀었네. 아이고. 함정 문제예요. 많이 틀립니다. 신경 쓰시면 되겠고. 67페이지에 질문. 풀다가 몰랐던 거 질문하시면 돼요. 68에 질문. 그래도 안 한 게 없어요. 거의 다 했던 거예요. 69의 질문. 467번. 예. 했던 거예요. K. 네. K. K 값에 관계 없으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을 해서 K로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거. 이거 그냥 예제 문제 있어요. 예. 그리고 복습 테스트도 나왔던 거예요. 예. 찾아보시면 돼요. 니는 제 시험도 쳤을 거니까 두 번 쳤을 거예요. 예. 자, 70페이지 질문하시면 돼요. 어, 봐봐. 질문 못 하고 있어. 네? 질문 못 하고 있어. 왜? 채점이 안 돼서? 아. 봐봐, 문제 생겼잖아. 462번. 462번. 62번. 어, 그거 해볼까? 462번 볼게요. 자, 넘어가서. 69의 질문. 69에 뭐, 69에, 66번 뭐 조심해야 되지? X제곱 개수가 0 아닌 거. K가 1하고 마이너스 1 아닌 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70의 질문. 74번에. 74번이 어디 있어? 아, 74번 여기 있네. 범위가 나왔거든요. 어? 그, 정량이 나왔어요. 아, 뭐가 나왔는데?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A제곱과 작다. 어, 등각삼각형이네. 네. 같으면 직각삼각형. 그죠? A 한 개 제곱이 더 크면 등각삼각형. 처음 듣는 표정이네. 삼각형 얘기했잖아.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되면은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고, A제곱이 더 크면 등각삼각형이고, A제곱이 작으면 여각삼각형을 했잖아. 아, 그거라고. 73번. 73번에? 75번. 아, 질문이라고? 73번 질문. 그 다음에 70몇 번? 5번. 5번 질문. 예. 71회 질문. 83번. 어, 했죠? 풀이 했죠? 했어요. 예, 예.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테스트 나오지 않았나요? 예. 1 되는 거 해가지고, 4 근의 합 이런 거 해가지고. 어, 그죠? 각각 두 개씩 나오죠? 예. 해갖고 풀면 되겠죠. 72회 질문 해볼까요? 우와, 유형 11번을.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입하는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복습해서 나왔거든요. 2차를 없애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계만 쓰려고 하면 안 되고, 대입해서 2차를 없애는 거 하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보고 알걸요, 지금? 네. 87번 같은 거 보세요.
그런 거 했잖아. 예, 다 같은 유형이라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13회 질문하세요. 지금 선생님이 연습 문제랑 이거 지금 그 개념 분리하면서 거의 다 커버 쳤거든. 특별한 문제들 몇 개 빼고는 다 되는 거야, 거의. 예, 그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일단 질문을 받고 내가 해보라고 하는 건 해보면 됩니다. 13회 질문하세요. 어, 갑자기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질문 못하는 거 아니겠지? 자, 74회 질문하세요. 75회 질문하세요. 74회 500... 500번? 네, 네 500번 해볼게요.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제 질문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705회 질문해보세요. 705요? 아, 75예요. 디테일한 친구 있어요? 복수하는 거지? 어? 네. 시도 뭐 이렇게 복수해낼 때 막 꼼꼼하게 하는데 항상. 뭐라고? 508번. 508번? AB 지름이면 우리 P 직각 아니야? 소공식 하면 안 되더라. 해볼까 일단? 그 다음에 76회. 12번, 13번. 12번하고 13번? 13번. 77회 질문. 자, 유형 18번, 19번은 다 했어요. 연습 문제에서. 네. 왜 안 보여드렸죠? 네? 숙제 아니었나요? 풀려져 있었다, 친구들은? 어, 힘 아픈 것 같은데. 다음에 풀어래. 네. 자, 77. 아, 77은 우리 다 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23번에서 알파벳타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알파벳타가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근게 쓰면은. 원래 똑같은 거다, 전부 다. 선생님, 이거 다 풀이했거든요. 연습 문제에서. 자, 이 페이지, 이제 유형 19번 틀린 사람 한번 들어봐. 어. 유형 19번 다 틀렸어? 두 개 틀렸어. 확인해보세요. 다 나와요. 어,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78회 질문. 79회 질문. 네? 네. 아니, 시작이. 78회 질문 없어요? 아, 이거 19번에 텔레그램이네. 어, 524번. 네, 오버할 거예요. 이것도 약간 같은 유형이긴 한데, 조금 특이한 거라서, 해봐야 돼. 나머지 것들은 뭐.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지. 오늘 풀이 못하겠네. 이제 친구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풀이 하고 몇 개 안 되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두 개가. 몇 개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오늘 숙제는, 86쪽부터 네네 숙제는 86쪽부터 해가지고 1장 2장 3장 나기가 아니요? 다 끝났나? 아니요 아? 아니, 끝났는데 거의 끝났어요. 아니 그거 아니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거의 끝났어. 끝났어. 네. 이 봤잖아. 아니, 뭐 하는 거 이상하게. 아니, 선생님, 방학이면 너희가 방학인데 숙제를 많이 주면 못 보니까 좋게 쓸 생각이었는데 너희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아,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방학인데 숙제 많이 주면 못 논다, 이거. 그러면서 내가 좀 준비를 좀 해보려 했는데. 어제 뭐 이상하게 방 끝나버렸다 하고 들었는데 어? 어 이상한 친구들이네. 근데 93까지 딱 한 장 하겠다. 4장이다 4장. 아 93이네. 3장 2장 3장 4장 4장이요? 아니 근데 3장 아닌가? 잠시만. 어 4장이 됐다. 4장 해보세요. 93까지 딱 배울 때까지 해,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속태가 연습문제죠. 152까지 앞에 149쪽에도 문제 질문했으니까 149부터 해야 돼요. 예. 되세요? 여기 이렇게 사인할게요. 선생님 그냥 책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어, 끝났나? 별진할 수도 있잖아. 네, 설마요. 어, 설마네요. 그냥 끝났다, 3대. 네, 어, 잘 가. 어, 잘 가. 포둘? 어, 다 통과했음? 어, 포둘? 12시 올 거지? 네. 오케이.